202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여러분을 새해에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 아주 뜨겁고 또 대표로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도 뭐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대표 기도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기관장들이 나와서 헌신함에도 찬양을 하고 참 좋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본문에 나옵니다.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지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런 여러 곳에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종교를 바꾸는 것이죠. 사실상 개종이죠. 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라도 하나 믿으면 뭐 매를 때리고 할아버지들이 뭐 며느리 매 때리고 딸들 머리 깎아버리고 막 그랬던 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개종한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회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누가 자식이라도 하나 개종하면 열정 있는 회교도의 형제들은 도망가 있으면 찾아가서까지 죽여버립니다. 가정의 그 자기들 명예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 개종한다는 건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숫자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왕따들입니다. 직장생활도 못하고 물건 사러 가면 안 팔고 현대 21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교에서 개신 기독교로 옮기고 나서 얼마나 혼돈이 많고 괴로웠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원래 쓰여졌던 원문에 있는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우 편리하면서도 지금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들이 깊이 생각할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이 오는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깊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이 생각할 때가 전철 탈 때입니다. 아직도 전철 타는 법을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타는지 건너가서 타는지 그 잘 몰라가지고 보다가 아 다음역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특별히 2호선 탈 때 이게 일로 가는 건지 저리로 가는 건지 절로 가는 거예요. 절. 교회까지 와가지고 절 이야기하면 안 돼. 절 이제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2호선에서 그 성수에서 신설동 빠져버리면 완전히 어디로 빠져버리니까 잘못 아 괴로울 때가 많아요. 잘못하면은요. 그 전철 탈 때 깊이 생각해요. 근데 여름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제일 깊이 생각하느냐 하면 수박 살 때 거기 가면 심각해요. 요거 이건나 아니거나 수박 살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요. 네. 또 겨울에는 고구마 살 때 이게 물고구마인지 달지 안 달지 고구마 살 때 조금 신경 쓰고 생각해 봐요. 그 외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just do it. 그냥 저질러 버려. 나이키 선전이 뭐예요? just do it. 그냥 뭐 생각할 것 없어. 질러. 그 말입니다. just do it. 해 버려. 뭐 깊게 생각하지만 이게 나이키의 선전물입니다. just do it.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just do it. 그냥 해버려. 깊이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뭐 이 피자 먹거나 저 피자 먹거나 햄버거 먹거나 뭐 이거 먹거나 저거 아무거나 먹고 치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거의 표준화가 되고 모든 것이 품질들이 좋아지고 이러면 특별한 일 없으면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냥 질러버려라. 필 오면 하고 안 오면 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무신론,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대중문화, 비도덕, 수많은 생각들이, 사탄의 생각이, 거짓의 생각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 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변장하여 여러분에게 이리저리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당합니다. 아! 하면 물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낚시에 있는 미끼 그거 싹 간보다가 딱 물면 슉 하면 가는 거예요. 수많은 미끼가 여러분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테레비 키면 홈쇼핑에서 막 날씬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한 개 사면 얼마, 세 개면 얼마고 얼마인데 몇 개월로 나눠놓으면 한 달에 얼마니면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지가 날씬하니까 이분이 예쁘지. 우리는 이거 봤자 별로예요. 근데 그거 입으면 그렇게 날씬해 보일 것처럼 생각.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 세상은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차하고 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남자 계신 분들 다 아시죠? 그거 하다가 그냥 딱 한번 눌렀다 그러면 그냥 막 물 그냥 이상한 거 막 나오고 그러다가 막 그냥 힘들어지시고 또 맨날 보내주고 그러다 그게 또 어쩌다가 또 아들한테 들켜가지고 혼나고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거 오면 아예 걸리지를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그냥 심어놓고 가는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눌리면 이상한 게 나와버려요. 정말 괴로워요. 목사도 괴로워요. 그럼 저는 그거 나오면 바로 우리 청년 불러가지고 나 이거 이상한 것 같이 건드렸는데 빨리 지워달라. 알아요. 목사님이 잘못 건드렸구나. 알아요. 고의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 물면 그래, 깊이 생각하자고 막 걸려들게 만들었는데 밟았다 하면 그게 지뢰인 거예요. 지뢰. 지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목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손 날아가고 발 날아가고 눈 날아가고 지금 상이용사가 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하여 당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했던 한 가지가 얼마나 의리 생각하고 뭐 생각하다가 보증 쓰고 뭐 쓰고 다 날아가 버리고 한 번 잘못 갔다가 깨어지고 들키고 망하고 한 게 한두 번이에요. 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접근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 돌아가지 말라. 너희 개종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구이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이다. 육신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바꾸어가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속죄제를 드리지만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린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냈지만 예수는 사도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럼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차하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게을러지고 주를 위하여 가던 사람들이 머물러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풍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차하면 풍조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 바람과 물에. 일반 사람들도 어려운 현실에서 번질려면 어렵습니다. 버틸려면.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고 버틸려면 속에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내공.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공이 있어야 된다. 아, 어느 대통령 내공이 있더라. 흔들리지 않고 담당하게 나가 내공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한다. 우리 어릴 적에 그랬어요. 공부 좀 안 하고 엄청하지도 않으면 야 이놈아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꾸짖었던 게 기억이 나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 좀 하자. 생각을 깊이 하자. 네. 제 친구라기보다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깊이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오래전부터 숫자의 1, 한 분이신 하나님, 3, 3위의 하나님, 7, 완전수 7, 10, 모든 것에 배에서 10, 100, 1000이 되는 10, 12, 12 제자, 24 장로, 24, 39, 39, 27, 39권 성경, 27 신약, 40 광야에 41 해가지고 이 번호를 깊이 생각해가지고 로또를 사세요. 세상에 성경에 있는 좋은 숫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같은 번호로 사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렇게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안 사면 돼요. 이때까지 산 돈만 갖고 있어도 큰 돈 됐겠네.
11년째 사신대요. 그래서 금년에 살까 말까 하다가 12년째이기 때문에 12제자 생각하고 금년까지 사겠대 또.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또 이분, 와, 목사님 끝내준다. 나도 번호 바꿔야 되겠다. 바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나왔어요, 지난 11년 동안도.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할 걸 깊이 생각하셔야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 뇌, 마음,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움직여요. 그게 사상이 나오고 예감이 나오고 이념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이상이 나오고 생각, 아이디어, 이데아, thought. 이게 생각. 영어 성경은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 이 여기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데 영어 성경은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생각들을 집중해라. 생각하라기 포인트보다는 집중하라. 어디에? 우리의 생각 어디인데 여기는 생각하라가 동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생각은 명사란 말이에요.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fix해라. fix라는 말이에요. 고정시켜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생각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시키지 않으면 초점이 계속 흔들리며 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옷 입은 저 이게 제가 아닙니다.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운 거, 재미난 것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걸 생각하고 맛있는 거 생각하고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언제가 행복한가 그러면은 딱 나오는 답이 50% 이상이 언제라고 쓸 것 같아요. 언제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게 그리 많이 밝혀요, 우리 한국 사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네, 먹는 생각만 해요. 먹는 생각. 오늘 마치면 뭐 먹을까? 오늘 집에 갈 때 뭐 먹을까? 지금 여기서 또 모르게 갈 뭐 먹을까? 뭐 먹을 거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안 해요? 배가 그냥 나왔겠어요? 먹는 거 생각하고 먹는 거 많이 먹으니까 다 우리가 배가 다 나와버렸죠. 생각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늘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늘 돈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자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세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서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이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나와 광야를 갔던 것처럼 우리 다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없는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여서 먹으면서 갔던 것이죠.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보는 것, 듣는 것,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뭘 보고 있느냐가 계속 생각을 만들어갑니다. 뭘 듣느냐 그게 만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멀티 펑션을 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일도 하면서 치면서 손톱도 만져가면서 막 아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집중해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듣는 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뭘 보고 듣고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좋은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에도 좋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자연도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좋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예?
낙동강, 뭐 동백 아가씨, 태스형 이것만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은 우울증이 생기고 인생의 회의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게 듣는 게 달라야 돼요. 아멘. 찬송을 들으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깨끗해져요 모든 게. 근데 이게 제가 이상한 거 계속 들으면 막 그냥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막 쿵쿵쿵쿵쿵 하고 막 이상한 노래 막 이상한 소리들 욕들 그런 것 있는 노래들 들으면 안 돼요. 더러워져요. 듣느냐 보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나 싹 집어넣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생각이에요? 볼 때, 들을 때 그것이 생각으로 연결되어 오게 사탄은 만들고 있죠. 우리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 굉장한 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살짝 건드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가져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무엇을 생각하고 샀습니까? 제일 먼저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나는 사함을 입었다고 하는 내 존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누구인가 유대교 사람들이여 히브리인들이여 기독교로 개종한 여러분들이여 당신 깊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례 받으라 해도 그거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유대교적인 압박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유월절에 양 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양을 대표하여 인간을 대표하여 죽어주셨는데 양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치 유월절 양을 안 잡으면 유대교의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게 망가진 것처럼 핍박하고 욕하고 동네에서 그런단 말이죠. 저것들은 유월절에 양도 안 잡아.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별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깊이 예수를 생각하면 대제사장이며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야 누굽니까? 예수를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깊이 생각해봐라. 거룩한 형제 왜 거룩한 형제입니까? 뭐가 거룩합니까? 거룩은 김일성 수석 주석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김일성 주석에게도 거룩하신이라고 안 합니다. 거룩은 누구에게만 쓰는 겁니까? 신에게만 쓰는 거룩은. 그런데 우리를 보고 거룩한 뭐라고요? 형제들이래.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지금 막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지금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친척이나 뭐 가족들 중에 재혼했다고 하십시다. 새 아버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재혼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커서는 안 나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애기 때 왔으면 모르고 엄마 부르다가 나중에 커서 알고 나면 그때는 어머니 하던 게 뭐 잘 안 된대요. 그게 잘 안 된대요. 나이 들어서 재혼한 부모님들 그 배우자에게 아예 어떤 집은 아저씨라 부릅니다. 딱 깨놓고 아저씨 아버지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해도 아저씨 해도 알 수 없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서 하나님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와 옛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는 왜 거룩한 형제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형제인 겁니다. 이 편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음이라. 그때는 우리의 존재가 영원롭게 되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체적으로 온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모세조차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앞에서 거룩함을 본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속된 세상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보여준 그만큼만 선지자들도 볼 수 있었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혈통적인 마리아로부터 낳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 형제들이 왔고 할 때 제자가,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사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자매님 하면 좀 그래요.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나이 차이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내 아들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땅의 족보예요.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형제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매는 빠진 게 아닙니다. 이때는 대표하여 형제라고 쓴 것이 형제, 자매요. 요즘 같으면 편지를 썼다면 형제요, 거룩한 형제요, 자매들이요라고 썼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가문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집 그러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입니다.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은 바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압니다. 예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면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돼.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냥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한 인간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들 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난 아버지께 본 것과 들은 것을 너희들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도,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 올 때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보다 조금 일찍 있었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로 존재하셨던 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유대인을 통한 처녀의 몸에 나셔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사도이시며 사도는 누가 보낸 자,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예수를 보낼 수 명령할 자는 오직 한 분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실을 경험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리의 사도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이런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의 사도, 고백된 사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종인데, 자, 모세도 하나님이 보냈죠. 엘리야도 보냈죠. 하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그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적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그들은 제사장으로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집니다.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양이 없이 자기가 양이 되어 한 마리 양과 같이 생명을 더하시는데 수억 마리의 양보다도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충성되었는데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모세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주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도 크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후 많은 물건을 돌아 그 전예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큰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자입니까? 멜기세덱이 큰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존재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심부름꾼이고 사환이고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집,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길을 따라가는 게 낫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할례를 받자, 안식일을 하자, 뭘 하자, 월삭을 하자, 뭐 하자는 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직접 오신 겁니다, 지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모세에 대하여 그런 말 할 수가 없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모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듣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그 길입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모세를 알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분이 예수보다도 더 영광을 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자로서 아들로서 상속인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2023년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의 일생에 2023년을 그분께 올인하여도 조금도 아까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고정합시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너희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맞춰 고정시켜라. 딴 데 보지 말라는 겁니다. 방향을 잡읍시다. 목표를 잡읍시다. 그리고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마지막 절에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입니다. 담대함과 공개적인 확신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말했듯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 소망의 자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명품 여러분 좋아하시죠? 명품 안 좋아하세요? 학생들 신발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학생 멋있네. 파란색 티셔츠 말 한 마리 띄고 있네. 말 한 마리 띄고 있으면 뭐죠? 폴로. 맞죠? 그거 있는 거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박아놓고. 브랜드, 가방, 유명한 거. 그거 비싸요. 은근히 입고 있다가도 싹 보여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가방도 비싼 거, 구찌, 뭐 조금 비싼 것들 들면 막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산 물건도 자랑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은 양말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아요. 좋은 것 가지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믿는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자랑을 왜 그렇게 당신 웃고 살아요? 웃을 수밖에 없지요.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빙그레 웃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쓱 웃고 마는 거예요. 저딴 걸 가지고 내가 그래. 아유 어린 적에는 나도 그것 가지고 신경 쓰고 그랬지. 이제는 저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이제는 저런 것 가지고 그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그까지 왜 그래요? 어릴 적에는 권사님은 알겠다. 권사님은 알겠다. 고무줄 뛰게 하는 거. 고무줄 뛰게 하다가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면서 죽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안 죽었다 그러고 땅 따먹기 한다고 하다가 땅 뭐 하다가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그걸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래. 그까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고무줄 다 줘도 괜찮아. 아유 그거 그까지. 우리 어릴 적에 껌 미적껌 씹다가 밑에 딱 붙여놨는데 밭상 밑에 동생이 싹 떼먹고 가버려. 그 씹던 껌 가지고 싸움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껌 하나 가지고 또 그러고. 예, 참 형님이 사놓은 신발 뒤에 뜬다고 동생이 신고 나가버려. 그것 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언니가 사놓은 그거 옷 싹 동생 입고 나가버리고 그랬지 우리들은. 그것까지 그 중리산이 울고 자빠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까지 그 지금 우리가 노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지금은 심각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세월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까지 내가 동생한테 그랬나. 그까지 그 빙그레 웃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딱 맞고 나면 그까지 그. 아멘? 그까지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해요. 없으시면 그만이고 있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연예인과 스타들은 인기를 먹고 살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고 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미래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강조하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발은 이 땅에 디디고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위를 향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에서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들도 교회에 많아요. 신앙 미신 같은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동방정교 미신 덩어리입니다. 저 러시아와 이쪽에 있는 사람 종교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기독교로 들어가는데 전부 우상 딴지입니다. 거기 별 희한한 기독교가 다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딴지입니다. 마리아가 뭐 했어요? 예수님 낳긴 낳았죠. 마리아에게 물어보고 마리아가 어떻고 마리아.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가장된 상태에서도 포장된 미신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동조하지 맙시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2023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한 번 더 주님에 대하여 그분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나?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겸손하게 글쎄요 그러지 마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받고 말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날 대신 죽어주셨어요. 구약의 양을 잡았던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것을 본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이 예, 그래도 나 같은 걸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셨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그는 겸손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이 세상에 조그만 걸 가지고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자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주야 주야 하고 부르고 그러다가 사는 이 한 해 다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좀 더 많이 생각합시다. 충분히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나가리라.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갑니다. 벌써 많이 저도 지나왔어요. 인생에. 또 다가오고 있어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마는 것들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우리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죠. 땅에 얻었던 것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내공이 커지듯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커져서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을 자랑하며 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처지가 이렇고 못난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주님이 내게 해주셨도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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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은혜 보세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그 영광. 영광이로다. 예,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 교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눈 뜨고 돌아다니고 찾아봐도 이렇게 좋은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안 믿으세요? 정말 안 믿으세요? 다 같이 아멘하셔야죠. 이 가난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 형제요 자매요. 여기에 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이곳. 여러분의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 하나님이 나 연단시키나 보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훈련, 연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날 시간이 안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나 손보시는구나. 적당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저는 갈 겁니다. 앞으로 아, 연단이다 그러면 뭔가 죽어들어요. 죄인 같고 아, 하나님 나 손보시는구나 하십시오. 그러나 죽이지는 않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어려움을 당당하게 나가는 한 해가 됩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못 견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다루고 계시다면 이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고 가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드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해놓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자기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큰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오늘도 손보시고 오늘도 만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다 시련이다 사탄이 힘들겠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앞길에 성장과 축복이 더 풍성하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